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스플로이트 공격 코드에 대해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치 스플로이트라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요번 시간에 그 서치 스플로이트가 필요한 이유들, 그 다음에 서치 스플로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 활용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치 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공격 코드를 찾을 때 이렇게 이스플로이트 DB라는 형태의 이런 사이트에서 저희가 공격 코드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라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아래 나와 있는 그런 공격 코드를 찾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앞에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 제일 첫 번째 요 페이지에서 보면은 다운로드 더 이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 아키브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zip파일로 되어 있는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zip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요 값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플로이트 DB에서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 있는 그런 zip 파일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콘솔 환경에서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치 스플로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서 서치 스플로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옵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포이트 DB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만약 OpenSSL 취약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근데 가끔씩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거죠. 이게 물어보는 게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 분명히 정확하게 입력한 것 같은데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바로 서치 스플로이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픈 SS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패스 이게 USR의 쉐어 그다음에 스플로이트 DB라는 칼리 리눅스 쪽에 있는 경로 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았던 명령어들이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칼리 리눅스에 있는 공격 코드들 이 대상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요것이 여기 이스포이트 DB 쪽에서 받은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포이트 DB라는 거 우리가 검색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좀뭐 요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포이트 DB 쪽에서 있는 것을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포이트 DB에 있는 그런 명령어 그 URL 정보 그 URL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그 URL 정보들을 내가 보고 싶다 다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W라는 옵션을 같이 주시면은 이제 이스포이트 DB에 있는 URL 정보를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공격 코드는 이제 같아요.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W 예, 마이너스 W 옵션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M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M 옵션이란 것은 현재 위치에 내가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OpenSSL라고 그 찍었는데 내가 요 번호가 있거든요. 이게 요 번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W 할때요 번호들이에요. 지금 이스포이트 DB 쪽에서 명시한 요 번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 코드를 내가 이거를 4014, 4014이라는 공격 코드를 받고 싶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을 주고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을 주고 40142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관련된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격 코드들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at 4014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관련된 공격 코드들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틀 정보 기준으로 이제 뽑아냅니다. 이게 가끔씩 보면은, 윈도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타이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도 있죠. 이게 요거하고 마이너스 T 옵션이란 것을 그 줬을 때는 이게 쉘코드 타이틀이라는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죠. 타이틀 정보들. 윈도우는 너무나 많죠, 지금. 윈도우 너무 많네요. 이런 정보들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이제 T 옵션이라는 것을 정보를 줘서 이렇게 쉘코드 타이틀 정보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제 또 중요하냐? 이 서치 스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검색 도구에서 또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사실 이러한 검색 도구를 사용할 때는 버전 정보라는 것이 노출됐을 때그 효과는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버전 정보를 만약 모른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서치 스포이트라고 사용을 했던 이스포이티브라고 사용을 했던 만약 윈도우죠. 오픈 SSL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공격 도구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들이 한 30, 20, 25개? 예, 한 25개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어떤 공격을 쓸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예, 어떤 공격을.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흔적을 25개의 공격 코드를 모두 다 날린다면 그 전부터 아마 차단이 되기 시작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 정보 노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모이킹 할때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이제 뭐라고 하냐. 그냥, 인포 정도 수준? 뭐 고치면 고치고, 예, 괜찮다면은, 뭐 심각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근데 사실 버전 정보 노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따지면요. 왜냐면 서치 스프로이트 쪽에서 이게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SSL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25개 정도 나오지만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만약 이걸 버전 정보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0.9.8 이게 이 버전 정보가 지금 현재 취약하거든요. 0.9.8 버전이요. 이것을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공격 코드가 굉장히 좁아져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동일한 공격 코드로 했을 때약한 4개 정도로 4개 아니고 한 2개 그 전이네요. 한 2, 3개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거든요. 야하고 또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 코드 그 공격자 입장에서는 2, 3개 정도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오히려 한계 정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 버전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매우 수월해지는 거고, 또 대응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서 이러한 버전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버전 정보까지 알면은 이 서치 스플로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공격 코드를 찾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뒤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그젬플 형식, 이그젬플의 약자인데 우리가 만약 요것들을 코드를 알고 있어요. 562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서치 스프로이트 그 다음에 요거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그제임을 하시면은 그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는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프로이트 노트 쪽에도 정보들 뭐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테스트하면 될 것이고 이런 정보들 상세한 정보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코드들 아래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스프로이트 DB에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세 정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플로이트 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이런 것들,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버전 정보가 같이 노출되면 서치스플로이트에서 어떻게 한 번에 검색을 할수 있는지 그 옵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앱맵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앱맵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것이고, 제가 이쪽으로 메타스플로이트 테이블로 우선은 검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앱맵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버전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마이너스 SV 옵션을 해서 요거로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포트 스캔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항상 result.xml, XML 파일 형식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항상 저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XML 파일이 다양한 도구들과 호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엑셀 파일이든 HTML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이 검색된 출력들 나오고요. 포트 스캔한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result.xml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버전 정보를 같이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치 스프로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나씩 한다는 거죠. 앞에까지 배우셨으면은. 근데 서치 스프로이트에서는 요거를 한 번에 끌고 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만약 서치 스프로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isploitdb.com을 사용한다면은 예, 다 검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드도 다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치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앱맵, 그 다음에 리설트, 예, 금방 했던 결과, 이 결과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 리설트.xml 파일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치스플로이트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예,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바로 공격 코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버전 정보가 지금 현재까지 같이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전 정보까지 본 것은 아니겠죠. V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버전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찾은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 경우에는 버전 정보들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를 조금 자동화를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치 스프로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들, 뭐 이외에도 몇개 옵션들이 더 있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포이트 DB라는 사이트, GUI 환경에서 뭐 데이터 정보들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은, 서치 스프로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H를 보면은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스포이트 DB에 있는 그 아까 이 정보들을 마이너스 U 옵션 아니면 업데이트라는 이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 파일 있죠? 예, 그것이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스포이트 DB의 활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